인프라를 다 활용을 하면 우리 그냥 가게 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여기 대해서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달지에는 정말 가슴이 아리도록 애잔한 사랑 이야기가 있고요. 대내적으로 노래가 또 문경세제, 치약제, 어디 제에 노래 있는 곳이 있습니까? 없어요. 박달재만 유일하게 노래를 갖고 있습니다. 우리 박달재 노래 우리 잘 아십니까, 과장님? 예, 조금 합니다. 지난번에 예, 아주 그 경로 잔치 때문에 많이 다니면서 우리 시장님이 박달재 선 누가 가수가 오신 줄 알았습니다. 울었어, 소리쳤어, 이 가슴이 터지도록. 울었어, 소리쳤어. 요즘은 남녀노소 모두 왠지 가슴 속에 뭔가를 쏟아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. 뭐가 치밀어 올라요. 이 심리적 불안감이 심약함으로 분노로 노출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박달재를 노래가 있는 죄를 거기서 노래를 외쳐 부르면서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소리쳐 외치도 절구하면 절규하면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운명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에서 숙박꽃이 흐드러진 치유의 고갯길 박달재를 트레킹 코스로 만들어